열심히 그린다, 저울로 불러간데다가. 몇 번마다 삼태카네, 제가. 되게 저, 그래서 저게 대체 무아람? 카론도 뭔지 모르고. 저희들에게만 보이는 거죠. 역시 태초 양모에 관련돼서 그런 걸까요? 상해를 공략하는 직후 보이게 됐다는 것은 그런 뜻인 거겠지. 하지만 그건 다시 말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존재는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게 보이게 되었다. 우리가 러셀에게 필적했다는 증거다. 그렇군.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좋아. 마법진은 이걸로 완성이다. 확 땡기네 그냥. 오, 편리하네 이거. 가성비는 나쁘지만 말이야. 사전 준비가 필요한 데다가 거리가 이렇게 멀면 발동 중인 힘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놔야 하는 식이다. 방금 힘이 줄줄 선다 이런 거구만. 하지만 나머진. 오. 이걸 붙잡고 있으면 로프웨이처럼 멋대로 종로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테지. 저기 그럼 도착 지점에서 그냥 한번 꽝 부딪히고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구만. 이건 확실히 하늘로 탈출한다고 할수 있겠어. 레벨레어 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이 팀이 얼른 탈출하자. 누구부터 가? 뭐, 나한테 맡기더라고. 시범을 보여주지. 우오. 와, 속도가 제법 나네. 정로보다 이쪽이 위치가 높으니까 말이야. 저쪽에 도착했을 때 기세 좋게 내동댕이 쳐지지 않게 주의하도록. 내동댕이로 안 끝낼 것 같은데. 빈대떡 될것 같은데. 그걸 부모에게 돌려주는 편이 좋았을 텐데. 일단 마찰을 조금 더 강화해둘까? 여기 뭐 피시름 채널 갔으니까 그래. 하지만 확실히 사슬의 강도는 문제없어 보이네요. 그럼 척척 내려갈까? 되게 위험하게 탄다. 한쪽 발만 걸치고. 안정적이고 그네 타는 것 마냥. 너 어떻게 탈래? 오,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내가 노예를 안고 가지. 알았어. 먼저 돌아가 있지. 안정적. 이글루선 안심이군. 다음은 리빌리오 팀은 탈출하는 거 괜찮을까요? 놈들은 애초에 OCT 인간이다. 아무리 루체가 지금의 OCT를 좌우하고 있다 해도 내부엔 리빌리오의 아군도 있을 테지. 애초에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사령부를 대체할 생각일지도 모르지. 그것도 그렇네요. 그들에겐 그들의 싸움이 있군요. 그럼 저희도 갈까요? 아니, 쌍둥이 마법진인가. 옛날 생각나는군. 버르주 시장, 어째서 여기에? 역시 왔는가. 하지만 설마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 서로 느끼고 있었을 거다. 결전의 예감. 이 이상 말하는 것도 벌써 나온 짓이지. 아, 계속 두통이 시달렸던 게 이거였남? 어떤 역할을 잡고 있던 건 찾았나? 그래. 8년이 걸렸지만 도달했다고. 라플라스의 심연가, 라플라스라는 마을 그 자체. 그것을 전부 써서 태초의 악마를 만든다는 것. 너 자신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야망이다. 채점 시간인가? 허세라는 말은 아닌 모양이군. 아, 벽을 쳐버리네. 이 생애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나의 야망. 만약 파헤쳐지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건 너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안 그래, 파트너? 걱정할 것 없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있어. 그치만 버러지장의 사슬은 모탈 링크를 써서 겨우 상쇄할 수 있을 정도라고요. 당신 혼자 힘으로는 부탁한다. 난 악마의 긍지를 걸고 너와의 계약을 완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마찬가지로 악마의 긍지를 걸고 과거의 계약을, 인연을 진정으로 끝내야만 한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놈에게 대가를 때려박는다. 이것만은 내가 혼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수적 우세를 버리고 혼자 나오는 건가? 그걸 위해 다른 녀석들은 먼저 보낸 거다. 만에 하나 휘말리게 할 순 없으니 말이야. 그 용감한 모습은 썩 괜찮다만, 모탈 링크 없이 싸운 기념식 전날 자신이 얼마나 어이없게 졌는지 벌써 잊은 거냐. 뭐 하지만 그걸로 좋다. 나도 슬슬 결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하던 참이다. 서 있는 거 봐라. 굳이 그렇게 옆으로 휙휙 떨어졌어야 되나? 옛날 생각나는 건 과거에는 호신술도 제대로 못 쓴 남자였지. 잊었어,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게 옳다. 아직 그런 옛날 이야기가 계속되는 편이 이상한 거지. 때문에 내가 대가를 먹고 태어난 이 일그러진 사슬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힘은 여기서 끊어주마. 이건 이젠 너에게서 벗어난 나의 힘이다. 이제와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8년 전부터 그렇게 넌 거만하게 당한 듯한 말만 짓거렸지. 그런 네가 라플라스에서 진흙을 뒤집었으면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해주마, 카로안. 아! 하드베트 1등 입장 데미지. 어메 어메 어디로 여기서 아 총격 야 잠깐 와 이렇게 쏘 와 이렇게 쏘는데 어디다 쏘는 거야. 와 앞에 갈 길에다가 쏘면 안 되지. 그렇죠, 내려갈 수도 없어 이거. 어이 제대로 못 쏘는데. 근데 아 눌러야 돼 이거. 잠깐 오 재장전할 때 훨씬 큰 틈이 생긴다고 그랬을 텐데. 바쁘다. 마우스 치하라. 에이! 아! 잠시만. 이거 게이지 좀 참아낼까? 아, 제발. 망할로마! 아, 내 약. 다시 한번 빵. 또 피하고, 마우스 준비하고 있어. 아유. 그냥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쟤 뭐 한담? 으이. 가만히 왼쪽. 또 땅. 아 몇 번 해야 돼 이거? 캬. 일단은 아야 한 대 치고 됐나? 허. 힘들어 보이는데. 옛날을 떠올린 김에 하나 더 너 자신 입으로 들어두고 싶은 게 있대. 뭐냐? 8년 전 너는 라플라스의 시장이 되기 위해 계약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출세하길 빌었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 그래서 그 말은 진심이었나? 아니면 나도 함께 라플라스를 품지 않는 날 그 시절부터 넌
대처 약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어디까지나 그걸 위한 도구로 시장에 자기를 목표란 건가? 진심이요. 그 시절에 난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 않았거든. 8년 전, 나에겐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이 라플라스 시장 따위가 이 암흑의 목표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하잘것없는 도시의 정점에 서면 더 이상 어떤 사슬도 나를 얽맬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적으로 돌려도 좋다. 아니, 내 앞에 서는 놈은 전부 쓰러뜨린다. 그런 싹은 분명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거야. 넌 그것을 꿰뚫어보고 키워냈지. 잘 컸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네가 내 눈에서 본 차가운 빛은 야망을 위한 연기도 가짜도 아닌 내 본능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 터치 클릭. 클릭은 쉽지. 어이. 눈 아픈 것만 보면 참 좋겠는데 이건. 많다 좀. 많다고. 과하게. 어? 아 따당 땅 따당. 눈 아파! 땅 따당 땅 따당 땅 따당 땅 따당 땅 따당. 몇 번 해야 돼 이거. 힘든데. 눈이 그만. 아? 나 제대로 누르지 않았냐? 그것만 알게 되면 안심이다. 어, 뭐야? 거짓말. 모탈 링크 없이 버릇 시장에 서서 깨뜨렸어? 아, 그래? 말도 안 돼. 모탈 앵커는 계약의 대가를 먹고 얻은 악마의 힘이다. 카론이라고 해도 부술 수 있을 리가. 어, 잘 묶이네. 계약의 대가가 꽂히지 않고 너에게 상쾌해지고만 이유는 하나. 내가 네 입장에서 인생의 파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일그러진 형태가 되어 너에게 용납하게 되었지. 어째서 움직일 수 없지. 이딴 사슬 난 진지하게 뛰어넘었을 텐데. 하나 그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거다. 내가 네가 생각하는 인생의 파멸을 이해했을 때 삼켜진 대가는 되살아나 이제 너의 힘이 아니게 된다. 드디어 이 연결이 대등해진 것이다. 그때 네 뜻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거쳤기에 더욱 올바르게 끝내야만 하지. 지금이야말로 너에게 악마의 계약의 대가를 부여하지. 아, 좋네. 얼러덩. 일어서라, 러셀. 이걸로 겨우 맞먹게 되었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몸은 멀쩡해 보인다. 곁들이기만 한 게 아니야. 모터링클 꺼낼 수 없게 되었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시장으로서 인생의 파멸. 네가 삼킨 계약의 대가를 올바르게 찔러넣었다. 그 불길한 사슬은 이제 두 번 다시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선언하지. 너의 시장으로서 인생은 파멸로 끝난다. 꺄! 8년도 더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들먹이더니. 8년도 더 전의 이야기여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다. 그걸 끝내기 위해 너라는 인간을 이해했지. 이해해달라 부탁한 기억은 없는데. 계약자의 소환에 오만해져라. 네가 용한 대약마가 남긴 말이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따님
애초에 내 야망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없다면 없는 걸로 됐어. 시장으로서 인생을 파하며 학습을 못하는 녀석이군. 그런 추상적인 걸로 어떻게 몇 년 들여서 날 파멸시킨다고. 내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겨우 그린 파멸이란 게 있던 거냐. 그럴 리가. 그건 어디까지나 연출이고 정상 같은 거다. 네 파멸은 진작 준비해뒀지. 우리는 네 앞을 걷기 위해 싸웠으니까 말이야. 유어턴! 이 녀석이 널 파멸시킬 거다. 노엘, 우린 해안의 성에서 러셀의 야망을 파헤쳤다. 놈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걸고 태초의 악마가 되려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야망을 잃는 것이말로 놈의 파멸이다. 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진 아직 논의하지 않았군. 네. 그리고 묻겠는데, 이미 정해져 있지? 러셀을 어떻게 해줄지? 저, 제가 정해도 되는 거죠? 뭔가요? 아니, 거기서 사양하리라고 생각 못했다. 그치만 이대로 결말이 날 것 같은 기세였으니까. 너무 무모한 말을 하지 말아주겠나. 예레베도 이쪽은 해안의 성에부터 계속 한길 넘고 있다고. 이 이상한 쌍둥이 마법진 주 지휘자일 수 없게 되겠어.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도 이건 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여로가 아니다. 애초에 말이야, 그건 내 힘이 아니야. 너나 동료들 모두가 도달한 힘이잖아. 그걸 써서 네 복수를 방해하는 존재를 하나 없앨 뿐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건 너의 복수다. 이 앞은 너만이 정할 수 있어. 그렇네요. 날 어떻게 죽이려고. 와, 헬기도 왔네. 갑자기 뿅뿅 나오네. 이거야만. 빈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나치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내 야망의 내용을 알았다 해서 뭐냐. 모타랭크가 사라진 게 어쨌다고. 너희가 내 야망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루체를 통해 오시티의 지배하를 벗어났다. 마피아도 경찰도 용병도 범죄자도 이렇게 과거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뭐냐고. 위에서 불길한 기척이 연성진 같은 건가? 내가 만든 라플라스는 이제 곧 눈을 뜬다. 저 하늘의 물체 역시 네가 만든 태초의 악마와 관계된 건가? 그렇게 당황하지 말라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딴 걸로 진심으로 날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나? 착각하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과거에 댓글 하나 지불한 정도로 호들갑 떨기는 한심하군요. 아우, 한숨 들었어 드디어. 대가도 없이 그저 손을 이룬 태초양말 만든다? 적당하시죠. 카랑과의 계약은 지금 청산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에겐 남에게 떠넘기고 도망가는 대가가 아직 산처럼 남아있어요. 조만간 적어도 저를 이용한 몫은 이 시장 선거에서 청산해줘야겠어요. 시장 선거에서... 이 시장 선거는 당신의 인생을 건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인 동시에 만약 실패하면 두 번은 없을 단 한 번의 큰 승부. 제 꿈을 빼앗은 복수로서 당신에게서 빼앗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100번 맞는 말이지. 이거다. 나를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건 역시 대초의 악마가 아니라
적과 버리는 소모전 그 자체다. 말 한번 잘했다. 그렇다면 보여주시지. 너처럼 서 있는 것도 고적인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무력과 권력과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을 헤쳐나가서 네 시장 선거에 무엇을 어떻게 할 테냐. 악마의 힘으로 파헤친 진실 따위 인간 사회에서 망생을 들어먹지. 설령 네가 얻은 모든 것을 세상에 퍼뜨린다 해도 범죄자의 망언에 지나지 않아. 반격해주지. 라플라스 시민 모두가 주목하는 사이 너희 전부에게야말로 최후의 선언을 해주지. 엄마이 신었는데. 라플라스 제왕으로서 선언한다. 이 싸움은 나의. 대악마로서 선언한다. 이 싸움은 우리들의. 아! 언제 한번 봤던 엔딩이구만? 이렇게 해서 또 시즌이 하나 끝났고 다음은 드디어 파이널인데 되게 기대되네. 이런 식으로 변은 어떻게 굴러갈지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그려지진 않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너무 기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 보낸 건 어떻게 잘 된 건가? 저거 내일 보낸 거는 그쪽이랑 다시 또 합류는 하긴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다음 거 예고는 있나? 그러니까 마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뭐야? 'To be continued, the last days begin.' 예고는 없네. 아, 아쉬워라.